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가고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분의 중요할 듯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치매란 단어를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치매란 단어를 쓰다 보면 그게 씨가 돼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단어를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늙습니까? 아니요. 네. 덕분 스쿨에서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나이가 들은다면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아름다워진다. 그 다음에 익어진다, 익어간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 여러분은 이게 치매가 뭐냐면 어두워진다, 매해진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막히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막히면 뭐가 막히냐면 생각이 막히면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된다. 순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잘 흘러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용하면 뭐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거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멈추게 돼서 흘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이 뭐든지 내한테 온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요 마음을 먼저 가지면 예방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 태도, 온도, 염도. 그 다음에 두분, 또 수분, 또 영양분이 돼 수분, 또 여러분들이, 예.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태도, 온도, 염도, 이런 삼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 그래, 순환을 돕는 거야. 전부 다 순환을. 지금 여기 뭐, 여러분들 순환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난대. 생각이 순환 안 되든지, 여기 혈액이 순환 안 되든지, 혈액도 생각에 의해서 순환이 막히거든.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돌아가잖아. 순간적으로 소화도 안 돼요. 음식 무엇을 채운 게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서 소화가 안 된 거야. 왜?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면 움츠리면 소화가 안 돼요. 다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막히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 그럼 이게 안 막히고 흘러가려면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되니까. 이걸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뭐든지 두 가지를 하면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누가 해주면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태도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태도는, 여러분 이 태도가 왜 중요하면, 자, 똑같은 상황이 내 앞에 발생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닥친 어떤 것도 해석을 긍정으로 하시라고. 그러면 결과는 긍정의 결과가 나온대. 왜냐하면 이 지구는 인과 연에 의해서 인연가보의 법칙이 돌아가는 것이라서, 이게 뭐냐면 똘감나무에 단감 접붙이면 언제나 뭐 단감 열리는 것 같은 이치라서 그래요.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요거를 더 좋아지려고 그러구나. 이게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긍정으로. 요거를 단감 접붙인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삶의 태도라고. 어떤 경우도 내가 짓지 않은 것은 내 앞에 오지 않는다. 내 앞에 온 것은 내가 지은 게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받아들인다 하고, 이 덕분에 더 좋아지려고 그러네 하고, 이거 플러스 긍정으로 만들면 결과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치매는 아예 올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아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혈액이 순환이 돼야 될 때 이렇게 물이 충분히 있어야 돼. 물. 근데 그 물이 잘 돌아가도록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 온도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37도에 가까이 돼.
사람의 몸은 37도에 가까운 온도가 꼭 필요한 생명체다. 근데 만약에 38도에 가까울수록 자기 속에 있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게 발휘해서 스스로 해결을 해주니 이걸 면역력이라 그래요. 이런 게 자신한테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여기 갖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염도라 했는데 염도는 적당한 염도를 맞춰 놓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에 염증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부패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 이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양 공급,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휴식,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거. 거기다 적당한 일이나 운동, 이래 활력이 넘치고, 일상에서는 웃음으로 뭘 해야 될까요? 면역력이 키워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꼬리 열고 항문 닫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요 하면 치매 예방은 100% 됩니다. 그러니까 덕분석을 다니면 이런 게 아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신나게 노래 부르니까요. 신나게 노래 부르면 늙을 수도 없고, 치매도 올 수가 없다. 덕분스쿨에서 만약에 다니는데 치매 없다면 덕분스쿨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공부를 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노래 배웠죠. 삶이란 거 하나만 배워도 삶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리는데 어떻게 치매가 걸려요. 자꾸 살아나는데. 살아나면 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요거 공부를 잘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발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출발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사 여러분 방에 가보면 크게 써붙여놨어.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면 저절로 건강이 회복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고마움이 올라올 때는 세포가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절대로 치매 올 수 없어요. 순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고마워하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고마워할까 하면 숨 쉴 수 있으면 고마워하라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더 고마워하고. 거기다 밥까지 물 수 있으면 더 고마워하라고. 그럼 고마움이 끊일 날이 없이. 그럼 아예 치매 이런 거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평생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 잘하고 전해주실 분만 박수 치세요. 네.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